촬영하는데 주제 뭘로 하거든. 이거 누가 말하는 건지 이럴 수도 있잖아. 카메라가 안 나오는 거야. 카메라가 안 나오는 거야. 디디가 뭐야? 디디가 디지털 디에서 디지털. 아까 뭐 컷 이거 화면 넘기고 반대 두 명 찬성 한 명 그냥 3만 찬성 1만 반대. 그거는 너무 저거 아니야? 찬성 이거 누구야 그러면? 무슨 말인지 어렵나? 네. 아 그러면 잠깐만 얘들아 다 일어나봐. 두 명이 필요해. 저요? 두 명 그리고 다 보자 얘들아. 그래서 여기는 쌤이 이제 설정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여거를 다루게 될 텐데 이게 지금 몇 번인지 그거를 하면 준비되고 하면 아웃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친구들이 자리를 잡았잖아. 그럼 이제 어떻게 잡을지 이걸 틸 업 틸 다운이라고 해요. 카메라 잡아서 안 보여? 자 여기가 1번이에요 지금. 그리고 얘가 위아래를 조절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럼 얘는 뭐겠어요? 얘는 양옆을 조절하는 거예요. 아. 이거를 이제 좌펜, 우펜, 오, 수평, 어, 왼좌우, 오른쪽 해서 이제 잡았지만 계속 잡는 거예요. 내리면 잡는 거예요. 야, 내가 지진이 다 살게. 나 내가 선해야 맞지. 이렇게 해서 이제 리허설. 리허설이란 게 뭔지 알죠? 네. 본 방송 하기 전에 우리가 연습하는 거. 패널을 잡고 있었는데 뭐 서로 잡고 있어. 지금 이런 식으로. 가운데 앉은 사람은 4번. 이거 신청 왜 신청하게 됐어? 강제로. 강제로? 너 하나면 무단결석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 그 강제로 했어도 직접 와서 이거 카메라 만져보니까 어떤 거 같아? 재밌네요. 어떤 점? 이제 이 카메라 그냥 이렇게 각도 조절하고 친구 찍고 있는 게 너무 재밌는 거 같아요. 어때요? 좋아요. 어떤 점이 좋아요? 저요? 안녕하세요. 을중입니다. 저는 이번 토론의 MC를 맡은 김휘찬이라고 합니다. 이번 토론의 주제는 대학교는 무조건 진학을 해야 된다입니다. 자, 먼저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측인 주윤성입니다. 찬성 측의 김건우입니다. 찬성 측의 김용기입니다. 반대 측의 최시우입니다. 반대 측의 김민준입니다. 반대 측의 김세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서 열심히 고생해주고 계시는 1번 카메라님. 2번 카메라님. 마지막으로 3번 카메라님. 그 후 더더욱 고생해주시는 PD와 TD님들. 자 이렇게 자기소개가 끝이 났는데요. 이제 찬성 측의 주장을 들으면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첫 번째 의견은 전문대를 진학해야 가능한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의견은 자신의 스펙을 소개할 때 속이지 않고 당당하게 성공할 수 있고 무시당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의견으로는 대학을 진학하면 여러 가지의 진로의 길이 놓여져 있고 그 진로의 길을 열심히 따라가다 보면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꼭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 측의 주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주장은 대학교는 굳이 안 가도 된다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대학교는 의무가 아닌 자신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대학교를 굳이 다니지 않고 고등학교에서 기술을 배우면 사회에서 배운 기술로 돈을 버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대학 등록금이 비싸서 못 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대학교에 가서 배우지 않고 장인한테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서로의 주장을 들어봤는데요. 이제 주장의 허점을 찾아 공격하는 반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장인분께 배우면 되신다 하셨는데 그런 장인분들이라 하시면 대학교에 있는 교수님들을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교수님들은 각 분야마다 한 명씩 편성이 되어 있고 대학교에 가면 훨씬 많은 분야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장인분들과 그곳에서 더 여러 가지 진로를 나누면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그 장인분들은 그 직업을 전공을 하셨고 그 직업을 이미 하셨던 분들을 장인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은데 그 장인분들은 이미 그 직업을 하셨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충고 그런 것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반대측의 반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대학교를 가지 않으면 무시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대학교에 가지 않으면 무시를 받는 건가요? 꼭 무시당하는 건 아니지만 자신의 스펙을 화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이렇게 토론이 끝이 났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토론을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대학 진학은 오로지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렸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컷. 아,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MC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막상 카메라 앞에 서니까 되게 제가 텐션이 생각보다 높은 사람인데 되게 낮아지더라고요. 이걸 생방송으로 찍으시는 뉴스 앵커분들이 좀 존경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토론자였는데 반대측을 했었고 어려웠습니다. 어떤 점이 어려웠어요? 말하는 게? 네. 자, 네, 가운데. 저는 카메라맨을 했는데 생각보다 재밌었고 카메라의 기능이 많아서 신기했어요. 네, 저도 카메라맨을 했는데 카메라로 친구들을 찍고 하는 게 너무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PD를 했었는데 PD 말로만 들어봤고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잘 몰랐는데 이렇게 와서 해보니까 너무 재밌고 좋았어요. 이 카메라 바꾸는 거랑 자막 넣는 거를 PD가 다 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PD가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카메라가 여러 대가 돌아가는데 그 여러 대가 순서대로 정리가 돼서 찍히는 게 저도 AI가 하는 줄 알았는데 막상 보니까 사람이 다 직접 일일이 손으로 하는 거라서 잘 몰랐습니다. 저도 비슷하게 대부분의 것들을 수작업으로 하는 거에 굉장히 좀 신기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또 여러분들처럼 체험을 하러 올 텐데 다른 친구들이 친구들한테 한마디. 일단 목소리를 키워라. 끝입니다. 맞다.